분노. 하나씩 읽어보죠. 동식물을 불러낸다. 활과 스피어. 다른 대상을 암살하는데 꿈의 세계를 이끌어서 그러니까 환상마법 같은 환영마법. 이건 불 데미지고요. 대지, 화산 데미지, 라이트닝, 자연, 바람, 냉기, 천둥 이런 게 있네요. 스피릿으로 가죠. 아, 이렇게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 잠깐만. 하나밖에 안 돼? 아. 레벨 올라 새로운 스킬 포인트 얻는다. 마스터로 혹은 그 세부 스킬을 분배할 수 있다. 마스터 레벨 분배하다면 새로운 줄의 스킬에도 분배할 수 있으며 마스터 레벨 올리는 버튼, 스킬 레벨, 활성화 레벨 라인 분배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 이쪽 관련된 건 일반적으로 찍는 거네요. 이걸 찍기 전에 저희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깽돼서. 자, 32까지 있는데 이게 포인트를 투자하면은 아래쪽부터 풀린다는 거겠죠? 이쪽 계열을 찍어야지 뭐 올라가는 이런 거 같은데. 영혼의 집에 나힘 찍었는데 이거 나힘 찍었는데? 취소하면 어떻게 돼? 탑없이 눌러보자. 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전투였고 무기 단련, 돌격. 아, 이렇게 다. 솔직히 지금 저는 워페어나 스피릿인데 쌍수는 솔직히 안 좋아해서, 예. 건방이 오히려 낫지. 이건 너무 방어에 치중돼 있는 것 같고. 양손검 같은 거 있으면 했을 텐데. 양손 도끼, 망치 이런 거 있으면은. 스피릿으로 가죠. 솔직히 가장 재밌을 것 같죠. 이 게임에 여러 가지 보려면은. 힘을 괜히 찍었네요. 냉기의 오라. 플레이어가 치명적인 냉기를 방출해서 적들 생명력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공격 마법, 뭐 이렇게 감소시킨다. 흡수한다. 공격 데미지로 전환. 이게 내가 물리 데미지를 쳤을 때 상승한다는 거겠죠? 퍼센테이지면은 데미 센게 좋겠네요. 색이 강력한 마법사 함정의 스태프 3개의 구를 발사한다. 시간 파괴. 장비들을 망가뜨리며 죽음의 환영. 이게 뭔, 뭐 그런 소환 같은 거 없어? 이 세계의 존재들로부터 영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받는다. 리치킹 소환, 여기네. 영혼 지배에서 10개의 포인트가 필요하다. 괴사, 죽음의 파동. 리치킹 소환, 아웃사이더 소환.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고, 더 올려주면은. 아, 4개부터 소환할 수 있는 거야? 10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아, 전체를 올릴지 아니면 이런 걸 올릴지? 이렇게 하고, 리치 소환은 별개로 돼 있잖아요. 두 가지네. 디버프를 거는 게 있고, 이쪽은 디버프죠? 적들의 생명력 감소시킨가, 동시에 공격 및 이동 속도를 저하시킨다. 생명력 흡수해서 플레이어 생명력을 회복한다. 일단 회복을 하나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줄게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죠. 자. 스킬은 생명 탈취. 해보자. 이제 근접으로 좀 싸워볼까? 한 방이네? 좋은데. 스킬 저장하기.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 스킬로 사용하기 항상 적용된 상태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더. 좋은데. 데미지 세다. 이제 회복도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할수 있는 흉갑. 뭐야 근데? 보스야? 사티로스야 제가? 뭐 손도끼 레어 나온 것 같은데. 아, 얘가 어드벤져스 사티로스네. 근접 좀 때리다가 스킬로 전환하자. 아유, 잡고. 데스. 원시적인 상자. 이거 뭐야? 재생 성소. 재생력 올라가는 거겠죠? 아유, 아유. 근접 맞대도 이길 것 같은데?
아자! 아, 딜레이가 너무 커. 그래. 오, 야, 한 방이야? 졸라 세잖아. 야, 뭐야. 튼튼한 지팡이. 간단히 방어하는 현장. 경쾌 밴드. 구리제 팔찌. 밴드. 상자. 와우. Your inventory is full. 아, 근육 밴드. 아. 이런 거 버리죠. 아, 이런 거 버리고 디키였죠. 버리겠습니다. 흉가분 어때? 이거는 입어주고 버려. 버리고. 레오로 가져갑니다. 아이템을 이렇게 뭔지 모르고 발견해서 쓴다거나 그런 개념은 없네. 레벨이 안 되고 얘네는 조잡한 활, 도끼. 3레벨에 에너지 24 흡수 3초간, 공격력 17. 데미지는 지금 끼고 있는 게 더 낫네.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에너지, 회복률, 힘, 민첩. 지금은 매직화가 부족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쿨타임도 있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전투랑 좀 병행해서 쓰는 정도인 것 같아요. 어, 능력 괜찮은데? 멋있는데? 그게 뭐 데스나이트 같은. 돌아가서 퀘스트 완료하면 되겠죠? 사체로 잡았겠다. 경비들만으로 충분히 이길 걸 생각합니다. You defeated the powerful shaman? Astounding. 내일이면 괴물들이 또다시 몰려올까 걱정이 되네. 적어도 농작물에 남아있어야 돼. 이 돈 밖에나 많진 않다는 거 알고 있네. 부탁하네. 스파르타의 대장군 레오니다스님을 찾아가게. 내가 지원을 청한다고 전해드리게. 그분께 우리를 보호해줄 군사를 조금만 보내달라고 서두르게. Ask him to send a few of his warriors to protect us and quickly before we are. 야, 공격당하기 전에 말이야. Thank you again, Strength. Please bring. 뭐 받았어? 천 원이야. 어, 그럼 이제 좀 팔아볼까? 이게 뭐야? 1,600원이야? 3레벨에 저항력, 에너지. 밴드는 뭐고 정강이는 뭐야? 둘 다 같은 거겠죠? 같은 부위겠죠? 생각해보니까. 이동속도 올라간다. 아, 이게 더 좋겠다. 예, 지금 당장은 이동속도보다는 가격도 더 비싸고. 활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야, 필요 없어. 아니, 별로 좋은 활이 아니네. 이거는 600원 에너지 효율 필요 없고요. 에너지 효율 민첩 파이어장 이걸로 하자. 이거는 콜트 저항에 방어력까지 달려있는. 이거는 입자. 이거 입고. 이렇게 뭐 세트 무기처럼 생겨서 세트는 아닌가 봐요. 능력 보니까. 반지는 두 개 끼울 수 있네. 다 끼면 되겠네, 나머지. 무기계통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방패를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26 데미지를 블록하면서 10%의, 10의 데미지. 이렇게 입고 가죠. 돈을 약간 모아둘까? 튜닉의 기본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아, 오. 오늘 염색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아, 그렇구나. 자. 아, 감사 인사. 그럼 이쪽으로 가게끔 나와있죠, 지금? 느낌표가? 말이야? 아, 어디로 가는 건데? 퀘스트. 여기는 깼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 말이 궁금한데? 말이 왜 퀘스트를 준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장비 좀 멋진 걸로 바꾸고 싶다. 나는 로마 장비는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약간 룩이. 아니, 너 퀘스트 준다며? 아니. 아, 버그인가? 안 줘. 뭐 가져 그럼. 이렇게 된 거. 선택해서 쓴 거 같은데 어차피. 저는 중요한 업무가 있으므로 제끼고 가겠습니다. 이건 뭔데? 힐로스 포탈? 이쪽으로 가는 건가? 밑으로?
어디 길이 있네. 포탈 사용하기. 아, 이걸로 가는 거야? 이쪽 길은 뭔데 그럼? 라코니아 캐스터. 근데 이거 먼저. 예, 나한테 와야지. 어디 가냐? We were leading our flocks home when a pack of satyrs attacked. 양들을 집으로 몰아넣습니다. 테리스는 They 붙잡혀 captured 길가에 us, 동굴에 갇히게 dragged 됐죠. 그 them through 길가는 더 이상 our fields. 위험해요. 안전한 곳은 The road없다고요. was safe. Nowhere is safe anymore. 극무도한 약탈자들. 이거 말고 나 일반 퀘스트, 일반 퀘스트 이거. 양치기 한 명이 도망쳐 왔다. 도와줘야 한다. 어딨는데 퀘스트가? 어딨는지 알려주고 도와주라 그래야지. 일로 왔으니까 여기 있겠죠? 자, 가죠. 아유, 기술, 기술 걸고. 어우, 야, 멋져, 멋져. 매지카도 나름 재생되고. 아, 40다네. 얘가 전투랑 병행되는 건가 보다, 직업이. 근접도 싸우면서 원거리 스킬도 쓰고 그런 식인가 보네. 저는 소환계통 찍어서 가능하면은 근접이랑 밸런스 맞춰 싸우겠습니다. 전 마법 쓰면서 싸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전사로. 일단 얘 잡고. 체력이 단 다음에 얼마나 차는지도 보고 싶은데 좀 맞아볼까? 저20 달았죠? 아, 20 회복. 라이프 스틸 적용이 제대로 6초에 한 번. 50의 데미지를 소모해서. 데미지가 그냥 그대로 나 회복이 되나 보네. 근데 뭐 피할 필요도 없다. 자, 이렇게 잡는 게 맞네. 정상적으로 됐구나. 그러니까 멧돼지에서 너무 고통받았었는데 이제 정상이죠. 데미지도 많이 바뀌고. 이쪽에 뜨는 게 자연동굴. 그래서 자연동굴이 길가 동굴. 아, 자연동굴 저기네. 퀘스트 맞네. 가죠. 아, 좀 상자. 좋아. 아, 아자! 열고, 조잡한 나무알, 가죽 갑주. 좋아, 좋아, 좋아. 아, 방패 여기서 나오네? 에이, 가자, 가자. 저렴한 아이템은, 약간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손도끼. 그래도, 방패 있어 손해볼 건 없으니까. 이동하죠. 역시 흑마법이 제일 멋있지. 보기도. 아, 이렇게 돼 있어? 야, 잘 만들었는데. 어차피 좀 세다? 사례분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강해, 강해. 떡갈나무 조잡한 방패. 벌써 다 찼죠? 이거 지금 몇이야? 똑같네, 내가 가진 거랑, 이거는. 아, 이게 더 좋다. 바꾸고. 이건 버리고. 서디스, 피어싱, 민첩 60이 들어간다. 아유, 이거 뭐 쓰죠? 끼고 있는 거랑 바꿔줍니다. 이건 버리고. 13 버려, 버려, 버리고. 유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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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이 정도면 되겠다. 아, 있어요? 저는 이름만 들어보고 뭔 게임인지도 몰랐어요. 핵앤슬래시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 게임이 분명 들어본 기억은 나는데. 타이탄 퀘스트에서 난 약간 좀 이동하면서 뭐지 그 가도부어? 네, 그런 식인 줄 알았어요. 타이탄들과 싸우는
세관이 약간 취향을 좀 타긴 하겠다. 네. 이제부터네. 아, 난이도가 있나 보구만. 잡고, 아, 얘를 기술로 잡고, 때려잡고, 아, 흉갑 좀 그만 가져와. 흉갑을 버려지는데? 응. 구. 버리고. 아, 이렇게 두 개가 있던 거야. 아, 저 쓰레기만 나와. 어우, 야, 멋있는데, 기술. 어, 되게 멋있게 나온다. 이전 디아블로2보다는 확실히 멋있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픽도 그냥 깔끔하고, 이게, 업글 된 건지 모르겠는데. 레어, 방패. 3레벨. 라이트닝 정. 아직까지 주술을 쓰는 사티로스는 없는데? 있던 애는 보스인 그 불순의 하나밖에 없고. 뭐야. 장식된 상자. 아, 좋아. 가죽갑주랑. 저기, 다들 떠는 애도 있고요. 갑주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겠죠. 어허. 볼까? 71골드 좋아요. 이거밖에 없어? 불풀의 나무 구리 연관 팔찌 연관 지팡이 연관 에너지 회복률 이거 버리고 이건 뭐야? 아, 이거, 이게 더 괜찮네. 이걸로 바꾸고, 지금 갖고 있는 거 버리고요. 라이트닝 15. 이거 팔면은 비쌀 것 같은데. 자. 너 남자였니? 보통 이런 데 있으면은 소녀 아니야? 아니, 뭐, 그런 거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내가 안 데려다주고 그냥 알아서 가겠다? 알아서 올 수 있어, 와. 자, 퀘스트 클리어 됐고요. 보상을 이렇게 받았네요, 경험치로. 어, 레벨업 했다. 내 뭐 찍어야 되지? 아, 스탯이 기본으로 올라가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4레벨 기술을 찍으려면은 두 개를 더 올려야 되네요. 이제 올릴 수 있다. 시간 파괴. 죽음의 환영. 이거 뭔데? 언데드로부터 받는 데미지를 근접 아군들이 언데드로부터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킨다. 영혼 보호. 세계의 안구. 아, 스태프 기술이야? 나 스태프 기술을 안 쓰겠습니다. 스태프를 싫어해요. 데스나이트처럼 무기 쓰면서 마법 쓰는 무기로 때리고 마법으로 또 때리는 그런 식의 직업으로 가겠습니다. 컨셉을 잡아서. 자, 그럼 여기는 뭐 끝난 거야? 여기 뭐, 아, 밤이네. 밤도 있어? 부활의 샘? 라코니아 숲. 내 메인 퀘스트가 아예 메인 퀘스트 라코니아를 지나야 된다. 아, 여기네. 아, 좋아. 깔끔해. 진행 좋아. 어, 아직 그래도 똑같은 거 나오네요. 어, 나 뭐 나왔다. 아, 좋아요. 추악한 노파야. 어, 좀 세다. 추녀. 너무 이게 훅 들어간다 갑자기. 어우, 샌드 좀. 그나마 내 기술이 체력 회복계라서 다행이지. 밸런스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기술이 다행이지. 마법사도 재밌었겠다. 잡아주고요. 스킬들이 진짜 세네요. 데 60이었나? 이거 내가 스킬을 더 찍으면 데미지가 더 올라가? 아,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 아, 49였네. 많이 올라가네. 아, 데미지에 160% 전환이면은 더 많이 전환되는 거 아니야? 준 것보다. 첩. 약간 딜레이가 있지만 세다. 이 두 개가 있는데 부활의 샘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네요. 보죠. 위로 가는 게 나을라나 아래로 가는 게 나을라나? 아래로 가자. 아래로 가고 어, 위에가 잡인 것 같으니까. 좋아요.
아 이거 처음에 아, 세게 들어오는데 나무도 다 베놨네. 자연 파괴를 해서 사티로스들이 화났구만. 나 왜 돌아가고 있냐? 올라가죠. 아직 스탯을 안 찍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여지가 있어요. 스킬을 좀 더 보고 찍을까? 보자. 지능 찍으면 어떻게 돼? 엘레멘탈 데미지, 바이탈리크 데미지, 에너지 재생률을 증가시킨다. 내가 힘이 난 것 같은데? 아, 체력을 줄까? 아, 체력은 사실 됐고, 난 딜을 좀 넣어서 빨리 잡고 싶어요. 힘 찍고 하나. 아, 이거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내 식대로 가겠습니다. 민첩 하나 찍죠? 아, 이렇게 갈게요. 밸런스 있게. 힘 법사. 지금 당장 매지카보다는 근접 딜로 싸우다가 매지카 좀 보조 형식으로 디오플 걸던가 해서. 디아블로 이렇게 찍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디아블로 생각하면은, 아, 일단은 이렇게 하죠. 뭐야, 뭐야, 지금 마을. 아자! 아, 잠깐만. 나 얘한테 속은 것 같은데? 걔 때리지 마. 했다. 노동자. 헤르메스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나 보상을 받은 거야? 뭐야? 응? 됐네? 뭐야? 1500원이면 선장님보다 많이 줬다. 뭐하는 동네길래 이렇게 있대? 마을인가? 사냥꾼들 거주지가 그런 데인가? 어우 내가 가니까 불러온다. 경험의 성소. 아 좋아요. 여기 떠있네. 얼마나 걸려? 제한은 없고 빨리 잡자. 많이 줄 때. 잡. 골고루 잘 찍어서 나중에 에너지가 없어서 리치를 소환 못한다던가 뭐 그러지 않으면 돼요. 부활의 샘 이동? 뭐야. 질병에 감염됐다. 전 약을 구하러 왔고요. 약을 구했건만 이제 사티로스들의 전사가 우리 이끌고 와서 우리의 길목을 점령해버렸어요. 아 일로 가야돼 그럼. 빨리 가자. 성소 끝나기 전에. 보금도 여기네. 아 레벨 높아. 나보다 높아. 나보다 높아. 아자자자. 데미지 별로 안 들어온다? 아, 아까 걔가 하는 마리가 셌네. 클리퍼. 클리퍼? 양손이야? 나중에. 어, 야, 뭐야, 저거는.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잡아. 6초에 한 마리니까 다 쓴다고 생각하고 많아. 아, 야, 저건 뭐야. 이러면 얘를 제껴. 제끼고, 일단은 원거리 하나. 잡기 어려우니까. 근접 때리고, 한 번 더. 좋아. 때리고, 때리고. 넘기고 때리고 때리고 아 일단 얘 아 아이템 판매할 거 없고 쟤랑 잡으면 되는데 어, 좀 센데? 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쟤 쟤가 나랑 데미지 속도가 비슷하다. 아 딜레이 이용 아 딜레이가 너무 짧아. 아 좋아. 세공철퇴, 짐승의 갑주, 어우! 3레벨 힘이 70 들어간다, 이거나. 안 바꿨구나. 버려. 뭔가? 어. 에너지 회복률, 콜트 저항률.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철퇴. 힘이 많이 필요하네, 싸우려면은. 제도 싸우려면은.